모든 마크다운 인터프리터에 대해 거의 동일한 경험을 지원하려면 기본 마크다운 표기법을 고수하거나 가능한 한 간단한 HTML 태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문장이나 단어의 색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러나 리아스크립트를 사용하면 HTML 주석을 해당 특정 개체에 첨부하여 모든 마크다운 블록 및 인라인 요소의 속성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HTML 주석의 내용을 HTML 속성으로 구문 분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설정은 첨부된 요소에 적용됩니다. 다음 리소스는 가장 일반적인 HTML 속성과 스타일 요소에 대한 전체 개요를 제공합니다. 언뜻 보기에 매우 압도적일 수 있지만 가능한 것은 몇 가지 기본 요소로 이미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TML 및 스타일 지정에 관해서는 에코시아와 같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에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리아스크립트 또는 마크다운에서 블록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단락표, 코드 블록 또는 목록과 같이 줄 바꿈으로 구분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목록과 같이 여러 블록의 블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블록은 다른 글머리 기호로 구성될 수 있으며 모든 글머리 기호는 그 자체로 여러 블록의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블록에 대한 설정은 모든 필수 HTML 속성을 포함하고 애니메이션 설정도 포함할 수 있는 시작 주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특정 요소를 강조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마크다운 요소의 일부 측면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특정 요소의 배경색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문서의 일부를 더 강조하려는 경우에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 예는 중첩된 블록 요소의 상호 연결을 보여줍니다. 전체 테이블과 다른 모든 블록에 대해 너비, 글꼴 색상 및 글꼴 크기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속성은 모든 셀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로 스타일 코멘트를 추가하기만 하면 모든 셀이 이러한 값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테이블을 재정렬하는 경우에도 유지됩니다. 코드 블록의 모양과 테이블을 처리하는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몇 가지 특별한 랩 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인라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단일 단어, 굵은 텍스트 링크, 인라인 코드와 같은 모든 작은 부분이지만 이미지 및 비디오도 있습니다. 주석을 앞에 붙이는 블록과 달리 인라인 요소는 끝에 주석을 붙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굵은 텍스트는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되며 두 번째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단어만 수정됩니다. CSS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HTML 주석을 사용하여 마크다운을 조정하면 이러한 주석을 무시하는 일반 마크다운 인터프리터로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타일링은 꽤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달 보기 기능은 리아스크립트가 이미지를 완전히 제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크기 조정을 처리하고 모달 보기로 전환하는 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 이미지와 연결된 지도가 담당하며 클릭 이벤트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미지 스타일링은 꽤 따라서 첫 번째 다음 예제는 속성 주입을 리아스크립트 구성 요소에 결합하는 몇 가지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GitHub에서만 일부 부분을 표시하고 리아스크립트에서 대체 보기를 제공하려는 사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간단히 소개되었으므로 모든 블록의 시작 부분에 주석을 추가하여 추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콘텐츠를 숨기거나 표시하는 트리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 내의 속성은 블록 내의 속성을 덮어씁니다. 따라서 스타일 내에 더 많은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도 덮어쓰게 되지만 아이디 주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비디오 크기를 조정하고 CSS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보았듯이 쉽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점에서 비디오를 시작하거나 비디오가 나타날 때 자동으로 재생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가 당신인 경우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플레이 및 뮤티드 동작과 추가 조각 제어하는 샵티는 4, 12곳 어디 비디오를 중지하는 시작하는 브라우저를 말할 것이다. 비디오의 URL에 연결합니다. 스탑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이어야 합니다. 결과 비디오는 4초에서 즉시 시작하여 10초에서 중지되며 물론 음소거됩니다. 그러나 유튜브, 비미오, 데일리모션, 피어튜브 또는 티처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리소스를 참조하는 경우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리소스의 URL에 추가해야 하며 플랫폼마다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play는 1, %muted는 true 또는 %mute는 false 그것은 아래에 묘사된 대로. 그러나 플랫폼마다 지원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다음은 가능한 다양한 설정의 링크 목록입니다. 드롭 히어튜브 및 티처튜브 우리는 지금까지 설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